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 한번, 네, 한번 볼까요? 굉장히 당황스럽게 그냥 깨버렸는데요. 한번 그래도 한번 봅시다. 발자두스 어떤 스킬 쓰는지 분석 한번 해볼게요. 자, 무난하게 싸우고 있는데 이 발자두스는 크게 2페이지로 나뉘는 보스예요. 페이지 구분 기준은 발자두스의 현재 체력이고요. 발자두스가 많이 얻어맞으면은 페이지가 두 번째로 바뀝니다. 자, 1페이지가 지금 보시고 계신 전투인데 무난한 전투예요. 발자두스가 쓰는 기술은 다 뭐 평범한 기술들인데 이 중에 특이한 기술이 하나가 있어요. 자, 지금 왼쪽에 계속 그 파란색 손 모양으로 나오고 있는 칠터치라는 기술입니다. 이 기술이 HP를 뺏어가면서 자기는 스피드 버프를 하고 맞는 애는 얼려서 스피드 디버프를 하는 기술이에요. 그러니까 이 때문에 아군 버프 꾸준히 해줘야 되고 발자두스의 스피드 디버프 꾸준히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때리는 프로스트 노바라는 기술은 그냥 평타입니다. 그냥 특별한 거 없고요. 자, 왼쪽에 마법진 그리는 거, 이게 2페이지 돌입 신호거든요. 2페이지에 들어가면은 발자두스가 이제 마법진을 사용해서 굉장히 강력한 마법 4면탈 칩니다. 마법방어를 50%씩 깎으면서 전체 공격을 3번 연속 치는데요. 이거를 버티는 게 관건이에요. 근데 이거 버티기가 좀 어려운데 어려워요 원래. 잘 안 버텨지는데 이게 운 좋게 버틴 것 같아요 보니까. 자, 그거 말고 특이한 기술은 이제 페이탈레이라는 기술이 있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HP랑 SP를 흡수하는 기술인데 SP 잘 채워줘야 되겠죠? 그리고 그 다음으로 쓰는 기술이 이제 테러라는 기술인데 테러 한번 볼게요. 밑에 네, 요 기술인데요. 이 테러라는 기술을 쓰면 딜레이를 밀어버려요. 그래서 순서를 좀 늦게 들어오게 만드는 그런 두 가지 기술이 있습니다. 자, 운빨 클리어인지 아니면 안정화가 됐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고 있습니다. 승률 어느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졌는데 왜 졌는지 한번 봅시다. 자, 로그 볼 때 팁은 우리 팀이 전멸하는 시점이 있거든요. 그 전멸하는 시점을 확인을 하고서 거기서부터 확인을 하는 게 좋아요. 자, 여기 마법을 썼는데 이 마법을 맞고 두 명이 동시에 죽었죠? 왜 죽었을까? 뭐야, 쫄몹 하나를 안 잡아가지고. 쫄몹 하나가 우연히 살아남아가지고 운빨로 계속 2분의 1 확률을 피해가지고 그래서 레그 스나이프를 안 썼네요. 그래서 2페이지를 빨리 넘어갔네요. 뭐야, 저렇게 터지는 건 이런 거는 어쩔 수 없어요. 저거는 진짜 수십 번 수백 번 했을 때 한번 나올까 말까한. 자, 다시 돌려볼게요. 이겼구. 네, 또 이겼구. 키를 다 썼네요. 자, 발자두스를 돌고 나서 기분 좋은 순간이죠. 이 리치의 창고. 이 리치 창고를 돌면은 아이템이 기본적으로 나오는데, 자, 획득 펀드량 보세요. 획득 펀드량. 엄청 돈을 많이 줘요. 여기가 바로 초반 꿀 파밍 장소입니다. 자, 리치의 창고 다 돌아주고요. 이게 득템이에요. 플라잉 스톤. 이거 진짜 좋아요. 플라잉 스톤이랑 또 실류즈 메인. 일명 실룡털인데 저게 또 옥션에서 70만원에 팔려요. 저게 엄청 비싸거든요. 플라잉 스톤 그리고 실류 메인. 네, 여기까지 발자두스 공략 영상이었습니다. 발자두스는 기본기가 굉장히 중요한 보스예요. 그래서 버프와 디버프 그리고 최대 체력을 뻥튀기 시키는 거, 이런 것들을 충실히 지키면은 충분히 쉽게 잡을 수 있는 보스 중에 하나입니다. 만약에 체력 뻥튀기를 안 한다고 하면은 그 마법진 그리는 패턴에서 상대방의 마법진을 지우는 그런 패턴으로 이제 버텨야 돼요. 근데 저는 이제 그 방법을 쓰지 않고 대신에 최대 체력을 뻥튀기 하는 식으로 공략을 했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은 천년제 공략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다들 좋은 하루 되세요.